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 말고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벌써 다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이고 불금 세 번만 더 하면은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올해 산 것들 중에 제 삶의 질을 높여준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내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 싶은 애들을 좀 추려봤거든요. 한 개씩 일단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먼저 뷰티 제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산 건데 이름은 시크릿 체인지 헤어 블리치입니다. 보면은 이거는 헤어 탈색? 헤어 부분 탈색하는데 사용하는 제품 같긴 한데 보통 이거를 눈썹 탈색하는데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친구 추천 받아서 산 건데, 사실 브로우 제품으로 아무리 갈색 눈썹을 만들고 싶다고 해도 마스카라를 칠해도 막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탈색을 한 다음에 하니까 엄청 자연스러운 제가 원하는 브라운 눈썹이 돼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일제랑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1:3으로 적절하게 섞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그냥 종이컵이나 코팅지 같은 데 위에 대충 섞은 다음에 면봉으로 이렇게 해서 눈썹에 묻혀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휴지로 싹 지워내면은 좀이 검은색이 빠져요. 저는 눈썹이 엄청 좀 짙은 편이어가지고 엄청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염색하셔서 눈썹 색이랑 조금 안 맞다, 아니면 좀더 자연스러운 브라운색으로 눈썹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양도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한두 번쓴 건데 이렇게 집게 꽂아서 통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추. 짱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제품입니다. 이거는 아리따움의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인데 이거는 입술 전용 수면팩 겸 립밤이에요. 사실 평소에 갖고 다니는 그냥 일반 립밤들은 입술 각질이나 좀 촉촉하게 해주는 게좀 일시적이라고 느꼈었는데 요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진짜 엄청 각질 제거가 확실하게 된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이게 엄청 꾸덕하고 찐득한 제형인데 자기 전에 이거를 면봉으로 두껍게 바르고 자주시면 되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토너나 스킨 같은 거 묻힌 화장솜으로 싹 닦아내주시면은 그밤 사이에 불려나 있던 입술 각질이 싹 닦여서 나와요. 약간 너무 찐득해서 좀 느낌은 별로일 수 있는데 효과는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그냥 일반 립밤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자기 전에 이걸로 발라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입술이 건조한 편이라 원래는 립스틱은 못 쓰고 틴트만 사용했었는데 요거 립밤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립스틱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강추. 요새 같은 겨울철에는 진짜 더 강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가끔 아리따움에서 원뿔원 한다고 하긴 하는데 꼭 세일하실 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추천해드릴 거는 영양제들인데 제가 사람들한테 약쟁이라고 불리거든요. 영양제를 엄청 잘 챙겨 먹고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먹는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먹고 있는데, 아침에는 공복에 물이랑 유산균을 먹어주는데, 사실 유산균은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서 먹고 있는 거라 딱히 브랜드를 따지진 않고, 그때그때 사오시는 걸로 같이 먹고 있는데 이번에 대원제약에서 유산균을 보내주셔서 요새는 그걸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
제품명은 장대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고 가루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유산균이랑 같이 아연이랑 멀티비타민이랑 같이 포함되어 있는 멀티복합 기능성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종합비타민은 알맹이가 너무 커서 잘 못 넘겨가지고 종합비타민은 못 먹었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멀티비타민으로 들어있으니까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유산균은 약간 곡물 맛이 나가지고 약간 미숫가루? 미숫가루 가루 먹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물에 안 타먹고 그냥 바로 가루로 공복에 먹고 있습니다. 패키징이 좀 귀엽지 않아요? 저 지금 봤는데 장 건강이어서 요 엉덩이 그림인가요? 설마? 그런가요, 담당자님? 장 건강이랑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점심에 회사에서 점심 먹고 한 두세 시쯤 먹는 비타민인데, 비타민? 영양제. 영양제인데, 이거 제가 그래서 회사에서 갖고 왔어요, 다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일단, 요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챙겨 먹는데, 이거는 제 브이로그에 가끔 등장했던 조합일 거예요. 옆에 서랍에서 꺼내가지고 먹는 영양제들인데, 이거는 일단은 비타민 D, 그리고 코큐텐, 그 다음에 MSM. 비타민 D랑 코큐텐은 닥터스베스트 제품이고, MSM은 자로우 거를 구매했거든요. 이거는 저는 쿠팡 직구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MSM이랑 코큐텐은 일단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피부에 좋다 그래가지고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거 먹고 진짜 피부 트러블이 안 나기 시작했거든요. 늘 주기적으로 약간 요 턱이랑 요 이마, 아, 아니지. 여기 턱이랑 이마 쪽에 트러블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부과 가서 그때마다 염증 주사 맞고 가라앉혔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염증 주사는 사실 일시적인 거여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셔가지고 식습관이나 뭔가 영양제로 좀 변화를 줘봐라 라고 하셔서 제가 엄청 집에 와서 폭풍 검색해서 찾은 조합인데 진짜 트러블이 안 나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매월 그게 스트레스였거든요. 딱그 촉이 와요. 딱, 트러블. 날 시즌이다. 딱 하면은 단단하고 그냥 건드리면 아픈 그런 트러블이 났었는데 진짜 한 번도 트러블이 안 났어요. 짱 강추. 제 삶의 질을 극강으로 올려준 제품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일단 MSM 알맹이는 요 정도. 엄지보다 조금 요 정도? 요 정도이고. 제가 저번에 팍 뜯어가지고 뚜껑에 부셔줬어요. 그리고 코큐텐은 좀더 작아요. 요 정도. 비타민 D는 더 작아요. 요 정도. 그래서 요세 개를 늘 같이 먹어줍니다. 진짜 평생 안고 갈 거예요. 얘랑 얘. 짱. 제가 맨날 찬양하고 다니는 영양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녁에 먹는, 자기 전에 먹는 영양제는 오메가3. 오메가3인데 이거는 나우푸드 거를 먹고 있는데 제가 원래 코스트코에서 파는 오메가3를 샀었는데, 그거는 너무 비린내가 개인적으로 많이 나가지고, 약간 냄새 때문에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놓고 못 먹다가, 나우푸드 거는 약간 알맹이가 이렇게 좀 불투명하거든요? 뭐 캡슐 두꺼운 건지 기술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비린내. 그 오메가3 특유의 비린내. 멸치 냄새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나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는 오메가3를 먹어요. 그래서 제거 영상 보시면 맨날 그 침대 헤드 쪽에 얘가 올라가져 있거든요. 자기 전에 먹는 친구입니다. 사실 영양제는 본인한테 맞는 제품들과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랑 상담해 보시고 이것저것 주변에 좀 조언을 많이 구하신 다음에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아침에는 공복에 유산균, 그리고 점심에 요 3종 세트, 그리고 자기 전에 오메가3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올해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은 게. 영양제 진짜 강추. 약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엄청 영양제를 찬양하고 다닙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애는 트롤리. 이게 저번에 영상에서 조립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요 책상, 안 보이시겠지만 요 책상을 사면서 그 저쪽 거울 옆에 있던 화장대로 쓰던 탁자를 버리고 트롤리를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트롤리 살때 여러 가지 트롤리를 비교해 보다가 이케아에서 트롤리를 샀는데 진짜 완전 트롤리 강추. 친구가 너무 트롤리 편하다고 좋다고 해서 샀었는데 짱. 근데 제가 왜 이케아 거를 추천드리냐면, 무거워서 안 들리는데. 요거. 요 트롤리입니다. 이케아 트롤리 진짜 강추예요. 특히 요 뚜껑. 뚜껑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그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트롤리는 요 뚜껑이 없어요. 없고 약간 좀 큼직큼직하고, 위에까지 약간 다 오픈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케아 거는 요 뚜껑이 있어가지고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고 깔끔하고 공간 활용도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뚜껑은 사실 도마거든요, 도마? 이케아 제품명 보시면은 이게 도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트롤리 맨 위에 딱 맞게 제작이 돼가지고 뚜껑으로도 많이 쇼룸에 있길래 제가 같이 샀는데, 진짜 좋아요. 이케아, 너 너무 똑똑하다. 이케아 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3층, 맨 아래층이거든요. 맨 아래층에는 이렇게 화장품을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는 이렇게 스킨케어 제품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이렇게 뚜껑. 여기에는 이제 잡동사니. 약간 저는 여기 아이패드 파우치랑 빗이랑 뭐 집게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고, 저는 요거를 화장할 때마다 꺼내서 요 위에 올려놓고 화장을 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이나 뭔가 수납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요 도마 뚜껑도 같이 사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올해 산 제품들, 구매한 제품들 중에 제 삶의 질을 높여준 아이템들을 약간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영상은 너무 마무리 짓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브이로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상승템 추천 끝! 안녕!